U자 감개 매듭입니다. 왼쪽에 여유 분량을 좀 남겨두시고요. 한번 세로로 감고 가로 위에 보조끈 올려주고요. 가로로 감고 보조끈 올려잡고 왼쪽 끈 들어와서 감고 나갑니다. 그리고 다시 보조끈 내리고 감고 세고 왼쪽에서 들어와서 감고 나갑니다. 여기까지요. 여유분은 여기에서 잡고요. 왼손에 이렇게 끼워 놓으시고요. 이제 이쪽 부분에 여유분 이렇게 잡고요. 앞에서 뒤로 분홍 부분 감아주고 가로 부분에 보조끈 올려서 가로로 감고 보조끈 세우고 여유분량을 들어와서 보조끈을 감고 나갑니다. 이렇게요. 그래서 보조끈 풀고 감고 세우고 왼쪽 여유분량을 감고 나갑니다. 그리고서 이제 정리를 좀 해줄게요. 되고요. 이거는 이쪽 손에 끼워 놓고 우선은 왼쪽 부분 확장돼야 되니까요. 여기 한번 감아주고요. 손가락에 끼우고 감고 얘는 살짝 뒤로 이쪽 친구는 앞에서부터 뒤로 감아야지 연결이 돼요. 그래서 분홍 끈이고 있는 부분은 조금 풀어주겠습니다. 그리고 가로 부분은 세로로 올려서 육자고리 만들어 주시고요. 여섯 줄 나란히 고리 만들어 놓으셨으면 가로로 감고 세로로 올려서 왼쪽 부분 들어와서 노란색 보조끈 메웠던 자리를요, 라인을 앞에서 세워주고, 뒤쪽도 놓고, 여기 왼쪽 부분도 라인 잡아서, 메워주고, 이렇게 준비해 주시고요. 여기부터 라인 복잡해 보이는데요. 살살 이렇게 찾아 나오시고요. 노란 보조끈 자리를 다비로
해주시고요. 여기 이제 한 자리 남았는데요. 다시 뒤집어서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매듭은 끝났고요. 이제 조여줄 텐데요. 여기까지 여유분 다 정리되었고요. 조금 더 이쁘게 정리해 주시고요.